정말 괜찮으세요? 몇 주만 있으면 낫는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블레이즈 라이거도 아직 못 고쳤는데 감독님까지... 블레이즈 라이거야 다른 게 대신할 수 없겠지만 감독은 대신할 사람이 있지. 네? 아빠! 코치님! 코치가 아니라 천하팀의 임시 감독님이시다. 감독님이요? 잘 부탁한다 얘들아. 네! 잘됐다. 감독님, 이렇게 중요한 때에 다치시면 어떡해요? 아이, 저기 그게요. 혹시 손태산 선수? 아, 그쵸, 손태산 선수 맞죠? 누구? 탑플레이트 TV의 한성희 기자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손태산 선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저 정말 엄청 팬이거든요. 아, 다 옛날 얘긴데요, 뭐. 네? 옛날 얘기라뇨. 전 그날 경기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요. 드디어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13년 전 탑플레이트계 최고 스타였다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 탑플레이트의 황제 손태산 선수가 탑플레이트 전국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천하팀의 임시 감독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손태산. 더구나 같이 결승전에 오른 풍룡팀의 마진웅 감독관이 13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RS팀의 투톱으로 활약했는데요. 이번 결승전은 두 감독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태산, 이번엔 어림없을 거다. 강도를 M9, 아니 필요하다면 M10까지라도 끌어올려. 네? 말도 안 돼, M10이라고? 지금 전력으로도 충분한데 아니 마감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면... 뭐가 문제가 있나? 벌써 13년이라 세월이 참 야속하구만.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신세를 지게 돼서. 신세라니, 오랜만에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블레이즈 라이거는 이제 딱 절반 왔네. 남은 이틀 동안 가능할까요? 글쎄다, 눈이 멀쩡했을 때도 워낙 오래 걸렸던 거라. 네,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블레이즈 라이건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흥룡팀의 마그나스 올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야. 태양이는 선생님을 도와 블레이즈 라이거를 완성하는 데 전념하고 다른 선수들은 결승전을 대비해 연습에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연습장이 됐네요? 예전엔 탑플레이트를 만들고 나면 여기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시면서 연못으로 사용한 거야. 왜? 그런데 왜 물고기는 없어요? 왜? 있으면 잡아먹고 싶어서? 넌 내가 먹는 것만 하는 돼지로 보이냐? 그럼 아니야. 한심한. 그럼 지금부터 기본기를 강화하는 훈련과 더불어 장애물을 이용해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연습을 한다. 아! 그래, 맞아. 어쨌든 장애물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장애물을 잘만 이용한다면... 자, 모두 준비! 다음은 성공령 최담덕! 링크팔콘 마그나 그라운드 처럼! 오케이 올래!
마그나 인비서블 디펜스! 다음은 한비료! 오탈 샤크! 마그나 아이웨이! 간다! 마그나 망치지! 마그나 담금질! 네가 최고라고? 건방진 녀석, 강은천한테도 쩔쩔매는 주제야. 차가운, 너도 별거 아니던데? 가훈아, 어제 일 신경 쓰지 마. 감독님이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자극하려고. 마 감독이 바라는 건 이거겠지?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너라면 그거 안 쓸 거야. 어째서? 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가훈이 넌 강하잖아, 충분히. 마 감독은 그냥 강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잔인해지길 바라는 거지. 상대의 강한 마그나 소울의 정면으로 맞붙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해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게 우리의 결승전 전략이다. 네, 바로 그런 작전이야. 레드 사이드 마그나 파우치! 드레드 드래곤 마그나 타이펀 블러드! 15분에서 38초라. 어떠냐, 써본 소감이? 괴물을 만들어내셨군요. 그 괴물에 차가운이란 괴물이 합쳐지면 네가 그렇게 바라던 최고가 된다. 최고라. 만약 이걸 안 쓴다면.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결승전 출전은 어렵다. 원하신다면 진짜 괴물이 되어드리죠. 그래, 정말 잘 생각했다, 가오나. 결승전 준비는 모두 끝났다. 기다려라, 손태산, 손태양. 드디어 결승전 날이 밝았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와버렸네. 처음에 팀 만든다고 태양이랑 대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임이 다 기적 같았어. 아니, 기적이 아니야, 실력이지. 그래, 맞아. 그리고 캡틴으로서 한마디만 한다면, 너희들을 만나서 즐거웠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블레이즈 라이거와 엔틀로고트, 로키 골렘, 윙드 팔콘, 그리고 모탈 샤크한테도. 자,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우리를 응원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우리의 우정을 위해. 우리의 탑플레이트를 위해. 천하팀의 우승을 향해 간다! 드디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탑플레이트 전국대회 결승전이 잠시 뒤면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의 강호 명문팀과 작년 4강 최강팀, 작년 우승자 블리츠팀이 차례로 탈락을 하는 이변이 속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적같은 역전의 주인공 천하팀과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홍룡팀이 결승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우승팀은 자동적으로 세계대회 출전이 보장됨은 물론 앞으로 1년 동안 전세계 순회 경기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스타 익스트림팀의 캡틴 에이스 선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탑플레이트 여신으로 불리는 한송이 기자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는 천하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적같은 역전승을 올린 상승세에다 전설의 손태산 선수까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아이, 전 반대로 흥룡팀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내기할까요? 좋아요. 그럼 뭘 거실래요? 태산아, 네가 선수로서는 최고였지만 감독은 처음이라 낯설 거다. 하지만 마진웅한테서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구나. 부탁한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탑플레이트 전국대회 대망의 결승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0, 58, 58. 웃음이 터져오른다. 심장이 뛰는다. 나에게 말한다. 두려워 말고 지가 두 주먹 굳게 쥔다. 뚫어지게 본다. 함성이 들린다. 게임은 드디어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흥룡팀 선수는 박손빈, 고홍만, 강은천, 백초은, 캡틴 차가운, 그리고 마진웅 감독입니다. 이에 맞서는 천하팀은 최담덕, 온유화, 성공명, 한비리, 캡틴 손태야, 그리고 해모수 감독을 대신해 전설의 스타 손태산 감독이 자리했습니다. 천하팀 파이팅! 잠깐만요! 천하팀의 캡틴인 손태양 선수가 안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디갔지? 이상하네. 어제 인터뷰했을 때도 아무 일 없었는데? 손태상,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손태양은 어디 있는 거야? 청겹의 혼이 들어간 블레이즈 라이거의 메탈 탑이다. 자, 한번 끼워봐라. 네! 먼저 테스트를 해볼 테냐? 아니에요. 벌써 결승전이 시작됐는걸요. 그리고 전 선생님을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서진 메탈탑을 만졌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다. 내가 만든 건 절대로 안 부서진다고 잡을 했는데 내가 바보였지. 그래서 반드시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한 거다. 비록 눈이 보일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자만심을 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마지막 작품이다. 아마 훨씬 강해진 블레이즈 라이거를 만나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나를 다시 깨우쳐줘서 고맙구나. 자, 이제 가거라. 가서 멋지게 싸우고 와. 네! 약속할게요, 선생님! 꼭 우승컵을 가져오겠다고요! 이번 결승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장애물은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무한블록 장애물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딴 장애물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대망의 결승전! 제1경기! 박성빈 선수와 한비리 선수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박성빈, 네가 가진 꿈은 뭐냐? 최종 우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세계 최강 익스트림 팀에서 뛰는 겁니다. 목표가 확실해서 마음에 드는구나. 상대인 한비류는 어때? 제가 보기엔 그저 겉멋만 잔뜩 든 빈 깡통일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대회 최고 공격수는 바로 접니다. 좋다. 가서 한비류를 박살내라. 누가 최고인지 보여주는 거야.
이번에 마그네소울을 씁니다! 정확하게 3초 걸렸군. 시작하자마자 장애로 날아가버리는 모탈 샤크! 대회 사상 최단 시간에 끝이 나나요? 아니 천만에! 가라 모탈 샤크! 마그나 터보 팬!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탑 플레이트를 1분 안에 쓰러뜨린다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흥룡팀이 준결승에서 전부 1분 안에 이길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장애로 날려보냈기 때문이야. 아, 그래서 그런 훈련을... 와, 저쪽도 대단한데? 왜 전설의 선수였는지 알겠군. 피란막을... 그걸 눈치채다니... 비겁한... 말도 안 하고 공격부터 하는 거냐? 이거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 세상에 누가 말을 하고 공격하냐? 아니, 난 한다! 공격! 모탈 샤크! 마그나! 하이웨이브! 당하면 반드시 갚아준다! 반격하는 단비를 선수! 오빠! 모탈 샤크! 아쿠아 러쉬! 양 선수! 결승전답게 처음부터 접전을 펼칩니다! 접전은 무슨?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박손빈, 끝내버려. 베인 페가스스! 마그나 에어 페가스! 드디어 나왔군! 말도 안 되는 마그나 소울이! 장애물이다! 빨리 피해! 이런! 저건 또 뭐야? 올해의 결승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한블록 장애물은 일정한 시간마다 컴퓨터에 의해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됐어! 저 기둥을 이용한다면 정교하게 조종하는 비류가 훨씬 유리해! 그럼 첫 번째 경기는 우리가 이기겠는데?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이용해 연습한 우리 모두 유리하다고! 어떡하지? 상대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침착해라. 기회는 아직 있어. 어! 기둥이 사라지고 펜싱 블로우 같은 필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냐? 도망칠 곳도 없고 말이야. 이제 어떻게 싸우죠, 감독님? 장애물이 없으면...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그럼 정면 승부다! 모탈 샤크! 하이웨이브! 정면 승부라! 좋지! 베인 페가스! 슈퍼 소닉! 서로 온 힘을 다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두 탑 플레이트! 만약 겁이 나서 피한다면 바로 장애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모탈 샤크! 즉각 턴! 베인 페가스 에어브레이크! 이 비겁한 녀석! 좋아, 어디 또 피해봐라! 베인 페가스 마그나 슈퍼소닉! 다시 한 번! 모탈 샤크! 즉각 턴! 베인 페가스 쇼크 웨이브! 됐어. 저 정도 스피드라면 아무리 강한 회전력으로 공기를 밀어낸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웃기지 마! 모탈 샤크 스파이더! 이럴 수가! 모탈 샤크 장애로 나간 줄 알았는데 바깥 벽을 타고 돌고 있습니다! 비류 진짜 대단하다!
상대방의 공격을 추진력으로 바꿔서 더욱더 높이 솟구친 뒤에 비류의 공격력이 더해진다면 그건 무적이야. 모탈 샤크! 마그나 샤크 다이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모탈 샤크! 이겼다! 걸려들었군. 좁은 경기장에서 마그나 소울 증폭을 함부로 했다가 제어를 못하게 되면 장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래에서 위로 공격한다면 장애를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봐라 손태사, 이 애송이 감독아. 함성이 들린다. 게임은 나의 것이다.